오늘은 고독동에서 이 고독한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청취자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어떤 꿈. 꿈에서 나는 캣닙이라는 풀이 되었다. 캣닙은 허브의 일종인데 고양이가 유난히 좋아하기 때문에 캣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고양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00일 후에야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나를 쳐다보고선 자기 친구한테 말했다. 우리 베트남 쌀국수나 먹으러 갈까? 고양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는 고양이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깼다. 깨어보니 짝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미안해, 주말에 소개팅 하게 됐거든. 만나지 못하겠다. 꿈은 예지몽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캣닙이 되고자 했으나 그녀는 나를 개껌으로 보았던 것이다. 개껌 같은 인생들의 갱생 프로젝트 낭만다방이 있는 목요일 밤입니다. 라디오 전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라디오 천국 1월 20일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첫 곡이었어요. 스웨이드 굉장히 좋아하셨죠. 스웨이드의 멤버였고 또 티어스의 멤버였고요. 지금 뭐 초대박을 쳤던 더피의 프로듀서, 그러니까 프로듀서로 더 유명해진 버나드 버틀러의 이 솔로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솔로 앨범으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세 번째 솔로 앨범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들으셨던 음악은 People Move On이라는 앨범에 수록됐던 곡 Not Alone. 오늘 버나드 버틀러의 음악으로 라디오 천국 목요일 시작을 했습니다. 인트로의 포스가 굉장하죠? 막 밀어붙이는 그 힘이, 그러니까 그 스웨이드가 괜히 스웨이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공력이 있었으니까 또 사랑을 받았던 이유도 있었네요. 정성미 씨가 콩으로 아끼던 컵을 깨뜨리고 침체된 마음으로 라디오를 틀었더니 오늘 오프닝마저도 이다지도 아름답네요. 이런 개껌하고서 점점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016님 또 와버렸네요. 현실을 직시해주는 목요일이 저는 외롭지 않아요. 이제부터 라디오 천국이 있으니까요. 서소연씨 내일 고향 가려면 4시간 이상 운전해야 하는데 일찍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희열님, 이거 어쩌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뭐, 내일부터 이제 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특히 운전하시면서 내려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내일부터는 설특집 BGM 음악여행 그 월요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음악들. 또 2시간 동안 논스톱 음악 퍼레이드거든요. 예, 편안하게 음악 감상하시면서 그 가족분들과 함께 또 재회를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김정은 씨, 저 사연 보냈던 이해로 면접관 처자입니다. 또 방송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 청취자분 중에 정은 씨가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음악 뭐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는 그 면접관의 질문에 라디오 천국에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해로 좋아한다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해로 알아요? 라고서 그 아주 즐거워하셨다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1차 면접까지 다 통과됐고 이제 사장님 면접만 남았다고 그런 사연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종 면접까지 다 합격을 했으면 했는데 김정은 씨가 이해로 면접관 처자입니다. 저 안 됐어요. 안 돼도 꼭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떨어진 이유는 제 잘못도 아니고 그 회사 사정에 제가 안 맞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더 힘드네요. 하고 정원 씨가 보내주셨어요. 아주 안타깝네요. 이게 좀 그 해피엔딩으로 그 사연의 막을 좀 내렸으면 했는데 아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는 일들이 예. 하여간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저희 그 라디오 천국에 또 약간 기대감도 심어주셨고 저희들 마음도 정은 씨만큼 좀 마음이 좀 헛헛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뒤에 40만 8천 사람의 또 이 시선들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도 있으니까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낭만다방 있죠? 그리고 선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만두 드리고 있고요. 에스쁘아에서 남녀향수 세트, 이번 주 공연 선물, 2월 8일부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신행진 와이키키, 2월 10일자 티켓 드려요. 다섯 상께 드리니까요. 말머리 와이키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신 얘기들, 신청곡들, 문자 샵 8910, 문자 샵 8910,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라디오 천국은요, 도서출판 열림원, BTN 아이투익 지점, 문학동네, 창비, 유니버셜 뮤직, 교보문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천국 목요일, 김미소 씨가 아우 요즘에 꼭 낭만다방만 놓쳤었는데 오늘은 들을 수가 있네요. 이상하게 저는 낭만다방 하는 날이 좋을까요? 동지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뜬 걸까요? 라고 김미소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다 갱생원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받는 갱생원이니까요. 음악과 함께 두 시간 동안 왜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저는 연인을 만난 지, 이성을 만난 지 8년째예요. 이런 얘기하면 다 두르고 나중에는 촥 또 한번 박수 쳐주고 그 다음 사람 만나면
이성 따위보다는 이제는 이상하게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제가 무릇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 막 하고 또 다 울고 그런 거 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처럼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껏 한번 토해보는 외로움을 토해보고 그리고 새 생활 4개를 외쳐보는 목요일 낭만다방이 있는 날이니까요. 아낌없이 오시면은 제가 설탕 반 프림 두 잔 해가지고요. 술이, 프림 두 개 해가지고 다방 커피를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미 씨, 저도 내일 경주 가요. 엄마께서 전화 통화로 하시는 말씀이 너 온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선미 씨를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인간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될까? 라고 그냥 걱정하시는 거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시길. 이구사님, 방금 한 아가씨께서 버스 노선을 물어봐서 친절히 대답해드렸어요. 근데 왜 같이 타고 싶은 걸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타지 마시죠. 이제 마지막 버스일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드는데. 3197님 생일이었습니다. 세 명한테 축하받았어요. 아니랬는데 올해 목표를 대인관계 확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인간관계를 애써가지고 하면은 막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확장보다 잘못하다 보면 확장이 이제 막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나올까요? 낭만다방에. 저번 주에는 왕언니와 정말 모델 뺨치는, 모델이죠? 예, 모델 남자분이 나오셔서 경악했었는데 오늘 또 어떤 분, 두 분이 기다리고 있을지, 대기하고 있을지 제주소년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새 앨범 가운데에서 듣고요. 낭만다방 너 외롭지 시작됩니다.
새해 봄도 지나 가을바람이 불어 우리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대여 마지막 춤은 나와 마지막 춤은 나와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설은 안 지났으므로 2009년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므로 이렇게 찌질한 우리의 일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의 마지막 낭만다방 너무 외롭지? 낭만다방 너 외롭지 첫 번째 손님 이름 주혜정 제목 오너라 오너라 이번 달 휴대전화 요금 24,800원 최근 6개월간 나의 전화 요금은 25,000원을 넘지 못한다 나 지금 외롭다. 차라리 지금 수험생 신분이라면 시험이 2월이었다면 핑계거리라도 있었을 텐데 임용고시를 준비할 땐 그래 시험만 끝나면 이렇게 혼자 밥을 먹지 않을 거야.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소개팅도 하고 전화도 하고 밤도 새고 그럴 거야. 나 꼭 분명 그럴 거야. 라며 외로움에 지친 나를 위로하곤 했었다. 나는 11월에 시험을 받고 12월에 결과가 발표가 났다. 나는 떨어졌고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는 여전히 외로웠다. 나의 친구들은 남자친구와 희희낙낙하느라 나를 잊은 지 오래였고 백수에겐 소개팅도 과욕이라고 말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먹고 네 발로 기어주는 게 한 해 미덕이란 생각에 전화번호를 뒤적거려봤다. 나와 함께 네 발로 기어줄 친구가 누가 있을까? 없다. 혼자 집에서 김과 생라면을 안주삼아 맥주 큐팩 1.6리터짜리 하나와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그때 컴퓨터 스피커에선 히얼링과 종신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박수를 치며 혼자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김한선님 얘기와 유실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웃으면서도 왠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며칠 후 타로점을 보러 갔다. 저 제 연애운 좀 봐주세요. 미간을 찌푸리며 카드가 지금 그쪽이 뽑은 카드가 너무 안 좋아. 한눈에도 딱 보이지? 색깔 우중충한 거. 그동안 만나는 사람 없었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2008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 엄마는 크리스마스에 우리 딸 뭐 할 거야? 약속 있어? 하며 물어보셨다. 혹시 가족여행이라도 가자고 하실까 싶어 아니 별일 없어 라고 대답하자 어머머 얘 잘됐다 우리 김장하자 엄마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니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나는 혼자가 아닌 엄마와 배추 57포기 무 20개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
깨달았다. 시험은 핑계였다는 걸. 어서 너는 우너라. 소식을 모르는 나의 남자여. 총총히 다가와 나의 품에 와 안기거라. 우너라, 우너라. 남한대방 너 외롭지. 첫 번째 손님, 오너라, 오너라의 주인공이신 주혜정 씨의 그, 아, 사진이 올려져 있나요? 예. 네. 저는 매주 사진첩 클릭할 때가 좀 떨려요. 이상하게. 꼭 제가 무슨 맞선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남의 미니 홈피 좀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어떤 히치콕이 노렸던 그런 걸, 어? 사진 클릭했더니, 오, 잠깐만. 아, 예쁘잖아. 아니, 이쁘신데요? 깜짝이야. 화장술도 좀 돼요. 약간 스모키 화장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둘째 사진에서는, 셋째 사진에서는 먹성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먹은 거 들고 있는, 빈 그릇 들고 있는 건가? 이게 뭘까? 그냥 그렇고. 아, 굉장합니다. 굉장한 미모도를 자랑하고 있고. 첫 번째 사진은 지금은 정말 보기 드문 곱창 블라우스를 입고 있네요. 굉장히 미모의 여인. 저희 그 라디오계 그 천국 게시판에 오시면은요, 사진첩이 있습니다. 사진첩 클릭하시면, 예, 낭만다방 첫 번째 주인공이신 주혜정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낭만다방 물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좀 흐뭇해지고, 밖에 저희 남자 스태프들, 특히 저희 엔지니어, 아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데요. 입이 반달이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이신 주혜정 씨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니,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라디오 천국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자체도 너무 좋고요. 네네. 제가 희열님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도 엄청 좋아하고, 옛날에 그 팥빙수 뮤비 때도 좀 부끄러우시게 나오셨는데도 저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한테 나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이 좋아했는데. 예. 네, 이렇게 전화 통화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에요. 아, 제가 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이거 첫 번째 목소리는 뭐였어요? 굉장히 가래가 끼 있는 목소리로. 네,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 그런 거죠? 네. 네. 아, 목소리가 애띄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올해 28 됐어요. 28? 네. 오, 생각보다 얼굴 그 사진 속의 모습과 목소리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이제 화장을 좀 많이 해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아까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직이에요. 현재는 무직. 네. 재차 지금 재수 중이신가요, 그러면? 제 이제는 삼수할 때죠. 아, 삼수째. 네. 아니, 임용고시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아, 솔직히 이제 첫째는 다른 일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도 바빴어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했었는데, 작년에 진짜 공부만 한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네네. 막 전화요금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서 좀 속이 상했죠. 그래도 약간 액땜한다고 생각하시고, 라디오 천국 지금 이제 설이 아직 오기 전에 전화 연결된 거니까. 네.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연초에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진이 세 종류가 3종 세트가 올라왔거든요. 네. 사진 보셨어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셀카예요? 네. 이게 요즘 정말 보기 드문 블라우스예요. 저는 좀 저런 거 좋아해요. 아직 약간 레트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러플러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외로워도 슬퍼도 난한으로 캔디 스타일의 블라우스인데요. 네. 두 번째 네. 사진은 또 삼은 모습이 달라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을 갔는데, 네. 학원 갈 때마다 정말 누가 봐도 수험생처럼 엄청 막 불쌍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도 가끔씩은 화장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화장을 떡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사진을 이제 학원 가기 전에 찍은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세 번째 사진은 뭘 접시 같은 걸 들고 있어요? 마파두부를 다 혀로 핥아먹은 것 같은 그릇인 것 같은데? 저거 케이크 밑에 있는 그 접시예요. 종이 접시요. 아, 케이크 밑에 깔려있는? 네. 혼자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혼자는 먹은 게 아니고 생일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먹고 이렇게 기념으로 찍었어요. 아니 그 지금 혜정 씨 밑에 사진 그 밑에 댓글 중에 하나 너무 네. 웃긴 게 있어가지고. 아 뭐야? 권윤택 씨라는 분 남자분이신데. 네. 저 로그인 처음 해봐요. 라고 써있는데 그 다음 말이 압권이네요. 왜? 좋다. 라고 써있어요. 어우 좋다.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좋은 거예요. 아, 이분은. 자 혜정 씨. 네. 외로워요? 네. 공부 때문에도 외롭고. 네. 근데 사실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 남자가 문제였네요. 네. 친구들은 다 연애질을 하고 있어요? 네. 어, 깜짝이야. 이 분노도가 지금 너무 쌓여있는데 숙변처럼? 네, 제가 진짜 분노가 너무 쌓였어가지고요. 네. 막 친구들한테 대놓고 나 정말 너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처음엔 얘기를 못하고 막 그 미니홈피 다이어리 같은 데 난 막 썼어요. 뭐라고? 어? 나는 너무 화가 난다 그냥. 어, 이유 없이? 어,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냥 사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화가 난다고 막 그렇게 다이어리 썼어요. 정말 유치하게. 그걸 본 친구들이 막 도토리 선물 주고. 아, 위로해줬구나. 음악 선물 주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니, 휴대전화 기본 요금이 얼마죠? 한 만 얼마 때 아닌가? 예, 1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24,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면 한 10,000원 정도 더 썼단 얘기네요? 네. 그럼 전화 통화를 거의 안 했단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료가 그렇게 저렴한 거는 통화료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구정이라서 집에 내려와 있는데 원래는 부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연락하고 해야 되니까 거의 뭐 가족들이랑 통화하고 한다고 다 쓰죠. 그러니까 가족과 연락한 게 거의 만 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군요. 네. 그럼 전화번호 목록은 몇 개예요? 목록 그 쫙 주소록 같은 거 있잖아요. 200개 좀 넘어요. 200개 정도? 네. 괜찮네. 가족분들 계실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연락되는 사람은? 한 가족 빼고는 한 5명? 가족 빼고 5명? 네. 그중에 남성은? 없죠. 제로? 네. 부천에 계신다고요 지금? 네. 혼자 사세요? 네. 부천에 왜 가셨어요? 아 원래는 대학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살다가요.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나서 좀 사람 밖에 살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서는 이제 원룸 같은 데도 살고 그래서 같은 가격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집세도 비싸고 네. 그러니까 네 부천에 좀 내려와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데 환경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전혀 쾌적하지가 않은 거죠. 아, 환경은 쾌적한데 마음속엔 곰팡이가 쓸고 있구나. 네, 그 마치 유배당한 그런 기분인 거 있죠. 근데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고 막 나 혼자 지방에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들고. 그러면 그 외로운 원룸 자취방에서의 외로움을 네.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외로움이요. 네. 그냥 제가 사실은 옛날에도 낭만다방에 글을 한번 썼었거든요. 네네. 아 그때 사연은 소개가 됐었는데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혼자 MP3를 제 목소리 녹음하고 그런다고. 아, 이제 기억나요? 예, 막 용문고등학교 합창단 막 노래 듣고. 예, 막 그러거든요. 남자 고등학교 합창단 노래를 듣는데요. 네. 그걸로 혼자 위로를 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얼마 전에 희열님도 말씀하셨지만 꽃남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F4에? 네, 막 그거 보면서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가요 프로도 보면은 딱 봐도 얼굴에 솜털 안 가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샤인이나 빅뱅이나 동방신기, 심지어 소녀시대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몇 번씩 돌려보고. 어, 이제 여자도 그냥 귀엽기만 하면 상관없어.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무서워요. 아니 근데 그럼 자꾸 그런 식으로 그 네. 전형적인 그 한 28살에 혼자 사는 여자들의 냄새나는 여자들의 그 특징적인 어떤 그런 건데 아니 네. 그러다 보면 눈이 높아져요. 근데요, 제가 진짜 눈이 하나도 안 높은 게요. 네. 20대 초반에는 친구들이랑 남자 얘기를 하면은, 어, 야, 걔 이상은 본뜬가 봐야 만나지 마. 너 위험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것도, 네. 똑같은 상황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남자 다 그래. 형사상 처벌받을 정도만 아니면 다 평범한 거야, 그냥. 아, 형사상 처벌만 안 받으면 된다? 예, 그럼 다 평범한 남자. 저는 평범한 남자를 원해요, 그냥. 어, 그냥 남자면 된다, 정상적인. 네. 법적으로 제재만 안 받을 수 있는. 네. 싫어하는 남자는 있어요, 혹시? 네? 그, 이것만은 남자 취향 중에 용서는 못 하겠다.
제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저는 축구 좋아하는 남자가 싫어요. 아,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요? 네. 왜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어. 지금 제 연령대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은 평일에 대부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기축구 같은 거 꼭 하잖아요. 아,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축구를 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친구들은 술 먹고. 그럼 또 제가 이순주로 밀려나잖아요. 네. 그건 싫어요. 아, 잠깐만. 그럼 혜정 씨한테 왜 이렇게 된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음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주말...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못했으니까. 주말만이라도? 네. 어, 근데 그걸 조기 축구나 그런 데 뺏기는 게 싫다? 네. 대신에 축구를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네. 허벅지가 보장이 되잖아요. 아, 그래, 저는 헬스하는 건 좋아요. 아, 헬스하는 남자도 좋아요? 네. 어, 독특하다. 어,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는 싫다. 네. 근데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 그거는 괜찮긴 한데, 아, 그것도 좀. 제가 축구 자체도 별로 흥미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봐도. 떠오르는 남자가 딱 한 명밖에 없네요, 제 주변에. 아, 누구야? 정재영 씨요. 아, 너무 좋죠. 정재영 씨는 축구를 월드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공 차는 게임이 뭐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아, 혹시 프랑스 들어가셨나요? 어, 이제 곧 다음 주에 들어가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데이트는 뭘 꿈꿔요? 아, 저는 데이트는 평범한 걸 꿈꾸는데요. 사귈 때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사귈 때 꼭 해보고 싶은 거? 네, 그 일본 영화 보면은 여고생들이 선배 교실 찾아가서 허리 90도로 굽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한 채 하늘 위로 이렇게 올리고 선배 저와 사귀어 주세요 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남자한테 허리 90도로 굽혀서 인사하면서. 혜정 씨가 남자한테 허리를 90도 인사, 배꼽 인사를 하면서 손 내밀고 네. 꽃 같은 거 하나 바치면서 네. 선배. 저와 제발 사귀어주세요. 아, 진짜요? 네. 말만 들어도 왜 이렇게 흐뭇하죠? 그럴 때 꼭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할 때. 네. 뭐야? 꼭 교복 입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남자 너무, 너무 과분하겠다. 이렇게 예쁜 혜정 씨가 그렇게 하면 왕자가, 왕대접 받는 기분 들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왕자같이 해줄 거예요. 왕자같이 해줄 거예요? 네. 어, 그 남자친구 생기면 막 업어주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 진짜 꼭 해주고 싶어, 업어주는 거. 진짜 다리에 흙 안 묻히게, 네. 피곤하다 그럼 출퇴근도 업어서 시켜주고 막 이러고 싶어요. 어, 정말? 제가 힘이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내려와 있는데 네. 막 남동생도 업어주고 아빠도 가끔씩 업어드리고 그러거든요. 어, 이게 왜 이렇게 흐뭇한데? 혜정 씨? 알겠습니다. 업어줄 때 꼭 또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요? 교복 입고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혜정 씨 준비한 거 있어요? 네. 뭐예요? 아, 근데 이거 하면 더 시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하세요 하세요 그랬는데 네. 가면 갈수록 낭만다방 출연자들의 그 어떤 게 점점 세지잖아요. 아, 네. 아 근데 좀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세요. 아니, 아니요. 근데 혜정 씨의 미모도가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약간 좀 조금 급을 좀 떨어뜨리는 것도 남자들이 다가가는데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그럼요. 네. 개 소리 낼게요. 뭐라고요? 개 짖는 소리요. 아, 개 짖는 소리요? 네. 아, 일단 들어보고 제가 평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짧게 낼게요. 네. 예, 끝이에요. 죄송해요. 혜정 씨. 네. 지금 거기 전화하는데 어디예요? 방이요, 제 방이요. 혼자 있는 거죠? 네, 지금 안방에 일부러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다 아시거든요, 저기 나오는 거. 근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절대 듣지 말라고 하고 지금 저 혼자 방에 와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야. 네. 혜정 씨 아버님이에요. 네. 그래, 우리 딸이 오늘 라디오에 전화 연결한다고? 여보, 그 사과라도 하나 좀 깎아서 넣어주시래? 그리고 딱 들어가려고 허뭇하게 했는데 딸이 전화하는데 오, 개 짖는 소리를 내고 있고 이러면, 어, 저 울 것 같아요. 다음날 내가 그냥 정년퇴직하겠다 그럴 것 같아. 어, 혜정 씨. 네.
이 미미, 이 미모도의 그 개짖는 소리와 교복과 삼종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니까 완벽해요. 아, 흠잡을 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는요? 네, 저기, 그 미래 남자친구에게 꼭 불러주고 싶은 노래거든요. 네. 예, 오은준 님의 사랑의 포로요. 이 노래 아세요? 어, 예, 알아요. 네, 불러줄 거예요. 혜정 씨 약간 맥이 있네요, 한결같은. 알겠습니다. 네. 꼭 누군가가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뭐가 있더라도 여기 또 다시 보고해 주셔야 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딴 마음 먹지 마.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건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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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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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너에겐 너뿐이잖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 이 남대로 떠나면 안 돼. 손 들어 꼼짝마. 손 들어 꼼짝마.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딴 마음 먹지 마.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건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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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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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주혜정 씨, 한결 같은 매력 덩어리시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경환 씨도, 저는 살면서 축구해본 건 군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축구 싫어한다 이거죠. 노현석 씨, 누나 저 남자예요. 축구 포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리고, 아, 이윤지영 씨, 싫은 거야. 예쁜 여자분이 나오니까. 하지만, 개소리에서 모든 걸 용서했어요. 이분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누군가를 만나러 나오는 것 같지가 않고 아, 왜 안 생기는지 알 것 같은 그걸 확인하는 자리라고 또 어떤 분이 그러셨고 백호영 씨도 그렇게 열심히 가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요. 라고 또 강유선 씨 아, 이 밤에 내가 라디오에서 개짖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역시 인생 한치 앞도 알 수 없군요.
김필경 씨, 손발이 오그라드는 수많은 것 중에서 최고는 개 짖는 소리였네요. 6143님, 노래 대박이에요. 손들어 잠깐. 진짜 중독성이 있네요. 이 여자분 마성기 있어요. 얼른 남자친구 만나시길. 그리고 허성현 씨가 지금 컴퓨터 제 방에서 컴퓨터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엄마께서 제 방문을 살짝 열어보시고는 말씀 없이 그냥 다시 닫으셨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남아다방 너 외롭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정말 최고야. 우리 선생님 학창시절은 어땠을까? 남자들한테도 있기 짱이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혜정 선생님의 미래의 제자들은 바로 그녀가 라디오에 전화해서 개 짖는 소리를 짖었을 줄이야. 그 누가 상상하겠는가. 두 번째 손님, 이름 추연성, 제목 그대는 나를 알아도 나는 그대를 모른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50% 이상은 저의 목소리를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분들이실 겁니다. 얼마 전 꿈에서 저 자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난 말이지 평범한 얼굴에 그럭저럭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173 아담한 키에 지난 과거에는 꽤 유명한 여성으로 대시를 받아본 적도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왜 정작 내 평생의 반쪽은 찾지 못하는 걸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100% 여자아이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처럼 내 운명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을 텐데 말이지 나는 그 짝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말하길, 라이벗이여, 그대는 운명이란 환상을 아직도 맹신하고 있단 말인가? 운명적인 만남이란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의 만남 속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뿐이라네. 그대가 여자 나무 밑에서 가장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여성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여성은 다가와서 자신을 선택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이제라도 적극적인 구애의 춤을 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친구여. 깨울! 외로우면 성인이 되는 거 봅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구애의 춤을 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도 마지막 대사가 귓전을 떠나지 않는군요. 참고로 저 꿈은 11월의 꿈꾸미고요. 노력하는 자에게 실패는 없다 라 외치며 한 달 동안 두 가지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션 1. 호감도 증폭과 나의 신분을 확실히 증명시켜야 한다.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라디오 천국 시작 직전 11시 58분부터 20초짜리 광고를 넣자 내용은 엄한 소리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떻게 되겠지. 실제 지금 매일 위 시간에 이사님 몰래 성우 대신 제가 녹음한 광고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션 2. 과식과 스트레스로 붉어진 지방 덩어리를 덜어내자. 한 달간의 반식 다이어트로 키 173에 68kg의 균형 잡혀가는 몸매를 이룩. 착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제가 절박해 보이나요? 하지만 저는 적극적인 남성이므로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저의 구애의 춤을 받아주실 여성분 어디 없나요? 낭만다방 너 외롭지 두 번째 손님이신 추연성 씨입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11시 58분부터 하는 그 광고 목소리가 바로 이분이시라고요? 아, 대단한데요?
저희 그 라디오 천국 게시판에 오시면은요 바로 이 추연성 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연성 씨의 그 모습 여기 여기 뭘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이분 아기자기하고 매력 있네요. 매력 있고 그리고 굉장해요. 첫 번째 사진이 이 굉장히 뭐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그리고 로맨틱하고 피부도 좋고 미남자에다가 착한 남자로 거듭나셨다고 그러네요. 자, 저희 라디오 천국 홈페이지 사진첩에 오시면은요 추연성 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외로운 자 나에게 오라 추연성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자만 없네 쓸쓸 여성들이여 나에게 오라 뭐 이렇게 착한 남자 나쁜 남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이신 추연성 씨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연성 씨. 아니, 근데 그 앞에 그 노래 있잖아요. 어떤 노래요? 예. 그 노래 진짜 사람 궁색하게 만든 뭔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 음악을 BGM 삼아서 무슨 사연을 읽잖아요? 네. 무조건 비참해요. 아, 너무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연을 이휘재 씨가 뭐 바람둥이라고 뭐 우리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네. 이휘재 씨의 사연을 읽어도 눈물 날 거예요 아마.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추연성 씨 일단 예. 궁금한 게 11시 58분부터 하는 광고 목소리가 연성 씨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게 네. 시간이 밀려가지고 10시 58분으로 밀렸어요. 10시 58분으로? 예. 그래서 그때 나오는데 아 지금 타이밍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시. 근데, 그, 무슨 광고예요? 아, 회사 광고예요, 회사 광고. 원래는 그, 스컬리하고 멀더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서 막 광고하는 건데요. 아, 예? 여기 나오려고 제가 임의대로 목소리 바꿔가지고 광고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예. 그러면 그 회사명만 대지 말아보시고, 그 광고 한번 해보세요. 연성 씨가 했던 광고.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B 기획자 추연성입니다. 갑자기 쭉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억난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기획자? 추연성입니다. 예. 근데 회사에선 괜찮았어요? 아니, 다들 모르죠. 정말? 예. 아니, 그럼 연성 씨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아, 저는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있어요. 광고 마케팅? 예. 아, 그럼 무슨 기획 쪽 마케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컨텐츠도 만들고. 오. 저기. 마케팅 광고도 하고 21세기 산업의 꽃이잖아요. 아 그럼요. 야. 말해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자만 없네. 수입도 짭짤할 텐데. 아니에요. 못봤다니까. 그래요? 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28살이요. 28? 네. 어디 사세요? 여기 서울 변두리 저기 위쪽에 살아요. 위쪽? 위쪽이라고 얘기하는 건 강북구 쪽이신가 보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연성 씨 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했는데 왜 여자만 없어요? 아 너무 바쁘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공부 좀 하다 이집트에 갔었거든요. 이집트를? 네. 근데 거기서 너무 멋있는 광경을 봐가지고 그때 그 희망이 좀 뭐랄까 너무 그 멋있는 걸 제가 따라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없는가 봐요. 그게 뭔데요? 뭘 봤는데요? 아니 제가 거기서 스킨스쿠버를 배웠었는데요. 바다로? 네. 근데 네. 거기에 밥이라는 아저씨가 밥? 예, 외국인 캐나다 강사인데요. 네. 바닷속에서 와이프랑 같이 그 인공호흡기를 떼고 인공호흡기가 아닌지 저거를 떼고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떼고 네. 둘이서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바다 수심 18m 아래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지. 근데 네. 나랑 같이 그런 거 해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한국엔 그런 걸, 그럴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네. 아, 그래요. 일단 어떤 그런 너무 멋진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 찾다 보니까 점점 눈이 약간 높아진 거군요? 그쵸. 눈이 높아지는데 제가 같이 막 한번 얘기해주면, 아, 좋겠다. 그러다가 그럼 나랑 같이 이집트 갈래? 그러면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이집트의 홍해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그게 꿈이시군요? 그럼요. 그래요. 일단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언제가 외로워요? 저요? 네. 제일 외로울 때는 제가 지금 집이 포천에 지금 주말 농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장작을 펴야 돼요. 지금 다들 상상하시는 게 멋진 펜션 같은 거 상상하시는데. 완전 있는 집, F4인데? 아니야, 아니야. 예, 예. 거기 가면 제가 장작을 펴면 되니까요. F4 무슨 장작을 펴요? 예.
장작을 딱 펴면서 거기다가 난로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구마를 구워먹는데 네.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이거는 여자친구랑 같이 먹어야 돼. 혼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다. 아, 혼자 장작 펴고 혼자 해 먹어요? 네. 어 그런 거군요. 그러면 뭐 혼자 거기서 뭐 장작도 펴고 집수리도 하고 씨도 뿌리고 모두 추수도 하고. 아 그럼요. 봄에는 씨 뿌리고 겨울엔 추수해서 혼자 걷고 먹고. 혼자? 네. 어, 올게닉인데 삶이. 어, 아니 그러면은 아까 바쁘시다 그랬는데. 예, 평일만 바빠요. 평일만. 주말은 항상 피하고요. 주말도 바쁜데 농장 때문에. 아니에요.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에게 올인할 수 있어요. 가정적인 남자.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이예요. 다들 일적으로 살 부르트고 있어가지고 다들 뭐 서로 이성으로 안 봐요. 아, 서로가? 네. 어, 그리고 또 약간 조심하겠죠? 회사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럼요. 거기서에서 잘못되면 서로 둘 중에 하나는 회사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그럼요. 아, 그렇군요. 아, 은근히 성격이 털털한 것 같아요. 대놓고 털털하죠. 아, 대놓고 장점이 뭐예요, 장점? 본인 생각하기에, 연성 씨. 저요? 네. 네, 가정적이에요, 되게. 가정적이다. 예. 네. 저는 반문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 여자친구 생겼을 때는 여자친구한테만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너무 올인하면 네. 여자분 입장에서 실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실증해, 너무. 아, 너무 실증을 내요? 네. 이분 말투가? 네. 아니, 진짜로 네. 제가 여기 착한 남자, 나쁜 남자 써놨잖아요, 그림에. 사진에? 네. 네, 사진에. 제가 착해지면은 나를 나쁜 남자로 만들어요. 아, 착해지면? 여자분들이? 네. 네. 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쁜 남자를 변신하려고 지금 요즘에 노력 중입니다. 아 요즘에 노력 중이고 예. 약간 귀여워요. 그러면은 아. 데이트는 뭘 하고 싶은데요? 데이트요? 저 네. 공연 보는 공연 좀 너무 보고 싶어요 요즘에. 공연? 예. 라이브? 어 라이브도 뮤지컬 되게 좋아하거든요. 뮤지컬하고 연극. 아. 예. 근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혼자서 가긴 너무 그래요. 뮤지컬은 좀 쉽지가 않죠. 혼자 보는 건. 많이 그렇죠. 그리고 또 뮤지컬도 보고 싶고. 그리고 농장 데려가지고 같이 씨도 뿌리고 싶고. 아, 같이 씨도 뿌리고 싶고. 네, 장작해서 제가 고구마도 구워주고 싶고. 어 그렇군요. 만약에 네. 특기 같은 거 있어요? 저요? 악기 다뤄요, 악기. 어, 지금 어. 뭐 첼로 아까 좀 원래 어렸을 때 조금 했고요. 어, 이분이 있는 집이었어.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집트에 갔다가 주말 농장에 있는데 첼로를 하고. 이거 있는 집이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있는 거와 상관없이 네네.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된답니다. 아 그래요? 어, 첼로도 하고? 네. 어. 오카리나 하고 지금 있어요. 어, 아 근데 집안 분위기가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하셨다고 하니까 좀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가족분들이? 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보통 스피커폰으로 집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네. 스피커폰 전화, 할머니가 전화 받으셨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산조 합주를 하고 계셨네요. 아버지는 대금을 들고 있고, 엄마는 가야금을 듣고 있고, 진짜? 할머니가 여보세요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산조 합주가 들리니까 한 2초간 들리잖아요. 예. 사람들이 딱, 다 전화 다 하고 끊는 거 사람들이 다, 야, 너네 집은 무슨 요정하냐? 뭐. 어, 진짜. 네. 좋다. 그럼요, 얼마나 좋은데. 어, 아니, 그런 집안이 많지가, 거의 없어요. 가정과 그 화목이 피어나는 가정이랍니다. 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니까 그 외로움을 표도 못 내겠네요? 아니에요. 외로운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소개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줘요. 어,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연애 차원보다도 약간 결혼을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실은 그래요. 아, 실은 그래요? 실은 그래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연성 씨, 그럼 일단 준비한 거 하나 들어볼게요. 들어보고서. 예. 제가 한번 쫙 한번 어떻게, 어떤가 좀 동향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네. 그 오카리나 불라 그랬는데요. My Heart Will Go On 불라 그랬는데요. 네네. 이게 너무 좀 고음이라서. 지금 주변 사람들 다 깰까봐. 네. 그, 오너스, 이 넷, 아, 저거 그 미션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응. One says it is in heaven 있잖아요. 네, 어 발음 봐. 아우, 이 참 긴장이 네. 되니까. 네, 네. 그거 한 곡 할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네.
잠깐만. 연성 씨, 연성 씨. 네. 우리 2부에 다시 만나요. 아, 네. 네? 내가 사랑하는 현우 형. I love you. 모두 다 난 명품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현우 형. I love you, baby. 부드러운 로맨틱 가이. 내가 인정하는 현우 형. 인정해. 자체 발광 완벽 스타일. 야, 이한철. 너는 왜 꼭 맞는 말만 하고 그러냐. 그게 말입니다. 내일 아침 9시 KBS 쿨 FM 이현우의 음악 앨범. 최현성 씨 전화 아까 부시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2부 일단 넘겼습니다. 근데 여기 1121님이 저는 적극적인 여성이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최현성 씨에게 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라고 써있고 김은정 씨 저 진짜로 3월에 이집트 가거든요. 당연히 홍해바다에서 스킨스쿠버 할 거고요. 그럼 우리 이제 바닷속에서 만나는 것만 남은 건가요? 3월에 만나요. 자기 라고 보내주셨고 이찬욱 씨가 혼자 뷔페 간 사람은 들어봤는데 혼자 장작 패는 사람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3029님 저 이집트 가고 싶고 뮤지컬 완전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장작도 잘 팹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그 얘기 쫙 들어봤을 때 부티도 나고 그리고 말투는 약간 구준표인데 그런 좀 완벽한 남자인데 오카리나를 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좋아할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최현석 씨. 네. 오카리나 지금 따뜻하게 데펴놨죠, 다시? 손이 얼었어요. 아, 손이 얼었어요? 네. 아까 짧게 들었는데, 약간 아까 몇 소절만 들었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상해볼게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가 제일 웃긴지 알아요? 저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불기 전에 그거 있죠? 아 음이 왜 이렇게 웃기죠? 아 야, 성씨 이거 솔직히 네. 오카리나를 불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떠올려보면 지금 방이죠? 네, 방이에요. 아니 그래도 저번에 네. 그 저희 어머니도 크로마 붙이시거든요? 네. 옛날에 그 섬질박이 크로마 붙이시 그 치면서 부르신 분 계셨잖아요. 네. 그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불 때 전화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책상 위에다 놓고요.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고기 앞에다가 바짝 갖다 대고.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예, 네, 뭐예요? 지금 반나체로 있어요. 아니요? 그건 웃긴 게 아니고 불쾌한데요? 아, 알겠습니다, 연성 씨.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 느끼기에는요. 네. 안 생길 것 같아요. 자. 신청곡 뭐예요? 아, 제가요? 네. 그,
라디오헤드의 노 서프라이즈요.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놀라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노 서프라이즈 들을게요. 연성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숭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닐까? 남자는 허세, 여자는 내숭. 이게 바로 필요한 거야. 과자를 집어먹고 있던 친구 미영이가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내숭도 체질 아니겠어? 내 친구는 공포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자친구한테는 난 무서운 영화는 절대로 못 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아니 내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너무 뻔뻔해 보였어.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리고 내숭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일상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졌다. 징그러운 벌레를 보면 신문지를 둘둘 말아 때려잡았다. 남자를 만나 밥을 먹을 땐 이거 집에서 못 먹는 거네 하고서 2인분을 먹을 때가 많았다. 곧이어 그녀들은 토론을 벌였다. 우리들은 왜 내숭을 못 떠는가에 대해서. 힘들게 내려진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내숭을 내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내숭을 떨 수 있는 것이다. 열한 토론 끝에 과자 다섯 봉지가 비워지자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애 못하는 이유가 정말 내숭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 말은 갑자기 정적을 불러왔다. 3분 후 친구 중 하나가 라디오를 틀더니 이렇게 말했다. 야, 우리 토론 체질이 아니야. 라디오나 듣자. 라디오에선 아바의 댄싱 퀸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말했다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아, 아바의 노래 댄싱 퀸 들으셨습니다. 송현정 씨가 예! 위아더 댄싱 퀸 춤이나 춰요 우리 예! 하셨습니다. 그 예는 그거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국진 씨처럼 팔 쫙 올려가지고 예!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전 김국진 씨가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예. 저번에 그 윤정신 씨 덕분에 그 명랑 히어로에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김국진 씨를 뵀는데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고요. 김국진 씨 옆에 서면 제가 비 같아요. 체격이. 그래서 이상하게 김국진 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예! 네. 댄싱퀸. 그리고 서미상 씨 댄싱퀸 나오니까 뮤리얼의 웨딩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내용도 그렇고 타이밍도 딱 뮤리얼의 웨딩이네요. 오랜만에 한번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누워서 노래 따라 부르니까 목소리가 아까 그 오카리나 소리같이 나네요. 흥겹습니다. 라고 9309님이 문자로 또 보내주셨고요. 김은경 씨 용산구 후암동에서 집에 오니 우편물이 하나 도착해 있네요. 라천에서 보냈다고 어디에도 써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선물 보내줄 곳은 라천뿐이니까. 고맙습니다. 잘 들을게요. 그런데 이 CD 겉을 싸고 있는 뽕뽕 터트리는 비닐, 이것도 참 반갑네요. 오늘 방송 요거 터트리면서 들어야겠어요. 밤에 만나요. 라고 은경 씨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 만두도 보내드리고, 뭐 이것저것, 그 앨범도 보내드리고 하는데요. 저희가 라디오 천국이라고 촌스럽게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마추어들 같이. 요즘 아직도 그런 거 쓰나요? 아마추어들 같이. 뭔가 와 있으면 그냥 보냈겠거니 하시고요.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갑자기 우연히 사연 소개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와 있어요. 저희가 노리는 바입니다. 심지어 사연 소개 안 돼도 그냥 보내요. 깜짝깜짝 놀래켜 드리려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소연 씨, 대전 유성구 탐리동에서 보내주셨는데 29의 가을, 겨울, 짧은 두 계절, 그보다 더 짧은 세 달간의 사랑이 떠나고 30살 봄을 앞둔 지금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밤 이상하고 복잡 미묘한 기분에 취하네요. 저 잠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분 입 벌리고 콜고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 하악 하면서 중간에 그 포즈 있잖아요. 코 골다가 포즈 여기 그 공포의 마의 3초 시간 죽었나?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시간 서현씨 그러고 자고 있죠? 지금 취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자 이번에는요. 영국에서 나오자마자 단박에 2위로 그냥 급상승한 그러면서 정말 스타가 된 샘 스페로의 음악을 준비해놨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저스티스나 또 퍼스픽같이 뭐 많이 들려지지 않는 느낌인데요. 일렉트릭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음반이거든요. 강추하고 싶어요. 아주 매력적인 멜로디에 대담한 일렉트로닉 그 리듬. 귀에 부담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일렉트로닉 그 사운드들 들어보면 그 팝적인 경향이 강하던지 아니면 너무 실험적이던지 둘 중에 하나죠. 뭐 IDM 스타일이라든지 뭐 인텔리전트 댄스 뮤직 해서 글리치라고 해가지고 막 분절된 사운드던지 아니면 조금 레트로 해가지고 팝음악에 더 가깝게 만들던지. 근데 후자 쪽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스타일리시하고 말 그대로 세련된 그런 노래입니다. 샘 스페로우의 Too Many Questions. My coffee is cold, and yesterday is stuck with me, and I can't wake up from my sleep. I feel like a grain of salt in the shaker, but the day that I meet my maker, the day that I see my undertaker, you see, all I have is too many questions. Is there something someone forgot to mention to me? But I walk on without hesitation to my unknown old destination with the music like syncopation and explore my own imagination. Like I do, separate the truth from the lies. Why do we only take
any action when it comes to our own satisfaction. When we only need just a fraction of what we need. All I have is too many questions. Is there something someone forgot to mention to me? Yeah, but I won't go without hesitation to my unknown own destination. With the music like syncopation and explore my own imagination. Climb on out of this funk I'm in. And how do I cling to the frame of divine timing? Why do I doubt sometimes that of which I know for sure? And why when I've had enough do I seem to ask for more? How do I climb on out of this funk I'm in? How do I cling to the frame of divine timing? It's not so far, God knows I try and try. And why ask why? Oh, there's too many questions. Is there something someone forgot to mention to me? Yeah, I won't go without hesitation to my unknown own destination. With the music like syncopation and explore my own imagination.샘 스페로우의 Too Many Questions 들으셨습니다. 5586님이 오늘 라디오 천국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DJ님 목소리도 괜찮고요. 근데 DJ님 이름이 뭐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세르게 요한슨 바브렐라라고 합니다. 압둘 하산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리고 모델도 하고 있고요. 네. 가끔 음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문학 서적을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음식은 트러플 그 버섯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뭐 모두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아침마다 캐비어 볶음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자주 놀러오세요. 압두라산에 라디오 전국에 자주 오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9611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 토이예요. 이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유희열이라고 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잘해드릴게요. 9611님 저는 희열이 형 목소리 들으면서 수학 숙제하면 너무 잘 풀리더라고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 네. 그러다 대학 못 가요. 그리고 하성은 씨 희열님 요즘 유머 감각이 부쩍 느셨삼. 콩으로 듣다가 푸아 혼자 넘어가삼. 비법이 뭐요? 라고 하셨는데 참 안 웃기네요. 느셨삼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게 웃기셨나요? 아이 참 기쁜데요. 김성경 씨 자다 12시에 시간 맞추고 일어났어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지금은 청소하며 듣는 중입니다. 5586님 오늘 라디오 천국 듣는데 재밌습니다. 라고 보내주 아 같은 분이시군요. 네, 사연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아껴 읽다 보니까 네, 김성경 씨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민선 씨 파리에서 보내주셨는데 15구에 계시네요. 정말 이게 다 희열님 때문이라고요. 안녕하세요 희열님. 파리에 살고 있는 유학생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희열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처자예요. 횟수로 7년 동안 모 방송국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다 재작년 프랑스로 초콜릿 공부하러 왔습니다. 7년 동안 방송작가면 꽤 오래 하셨는데요. 또 되게 이거요. 낯익은 성함이에요. 박미선 작가. 이분 SBS에서 계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학창 시절 그 음악도시를 들으며 방송작가의 꿈을 키웠고요. 히얼링과 방송하고 싶은 마음에 다큐작가의 꿈을 쉽게 버리고 라디오작가가 됐습니다. 작가가 된 다음에 이제나 저제나 함께 방송하기를 바랬으나 쉽지 않토이다. 방송국에서 몇 번 마주쳤고 인사도 했으나 기억하지 못하실 거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 제가 그때 함께 일을 하던 롤러코스터의 리슨업이라는 방송. 있었죠. SBS의 그 새벽에 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진우 씨랑 조원선 씨랑 상순 씨가 그 진행하던 프로였어요. 롤러코스터의 리슨업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런지요? 당시 리슨업 담당 PD와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석 달을 졸랐죠. 희열님을 모셔달라. 결국 희열님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고요. 그런데 그때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세상에, 청바지에 청자켓이 뭡니까? 아, 제가 그때 한때 잠깐 청청 패션에 꽂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왠지 좀 남성적이고 약간 좀 텍사스스럽잖아요. 청청 위아래 청청 코디를 좀 구사했던 적이 있는데 보는 순간 저는 전용록신 줄 알았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방송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요. 근데 DJ 그만두고 뉴욕을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목표가 없어졌고 슬럼프가 왔고 퍼내기만 했던 생활에 회의가 들었고 나이 서른 넘어 공부하겠다고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비행기를 탔고 지금은 프랑스에 있네요. 파리에 사는 것도 배우고 싶었던 초콜릿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희열님에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근데 우중충한 파리의 날씨가 저의 저질 체력 우울하게 만드네요. 서른 잔치가 끝나고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리고 남자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로 복잡한 요즘입니다. 대책 없는 긍정을 지향하지만 요즘은 긍정으로 100% 무장한 사람들이 부럽네요. 스피커를 통해 다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디오 부스 안에 있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박미선 구 전직 작가가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초콜릿 파티쉐가 이제 되셔가지고 그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겠네요. 예. 만약에 실습하셔가지고 망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그 식용을 해버리도록 그냥 식을 해버리도록 할 테니까요. 박미선 씨 가셔가지고 꿈 다 이루시고요. 또 멋진 그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근데 요즘 환율이 안 좋아가지고 좀 고생 좀 하시겠네요. 김원지 씨, 현부원 씨, 김혜옥 씨 외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신 곡이죠.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붙여서 들을게요. 김미영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죠. 새 앨범. 또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그런 앨범이더라고요. 해오의 노래 작은 새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죠. 감정의
DJ 유가 추천해드리는 오늘의 음악. 한 주 동안 80년대 때 유행했었던 음악들 쭉 선곡하고 있죠. 제가 어린 시절, 학창시절 때 주로 들어서, 그리고 워낙 또 히트를 치고, 또 팝이라는 시절 때 딱 어울리는 멜로디 좋고 코드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음악. 하지만 지금 세대이신 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 음악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카스의 음악이에요. 이 팀의 음악,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신디사이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음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드라이브라는 곡은 너무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고요. 80년대 때 FM라디오에서 주로 정말 그 아주 인기가 많았던, 리퀘스트 정말 1, 2순위에 그 뽑혔던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제 어릴 때 꿈이 중학교 때쯤이었나요? 이 노래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 듣고 너무 좋아서 연습장에 제목과 팀명을 적어놓고서요, 나중에 내 차가 생긴다면 반드시 첫 번째 드라이브용 음악으로 삼으리라 라고 꿈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정도로 제목과 그대로 말 그대로 어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 그때 흘러나올 법한, 라디오 속에서 흘러나올 법한 로맨틱한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카스의 노래 Drive.
so great. You can't go on thinking nothing's wrong. What the who's gonna drive you home tonight? Gonna pick you up when you fall. Who's gonna hang it up when you call? Who's gonna pay attention to your dreams? When you카스의 드라이브 들으셨습니다. 0913님, 아 오늘만 손님한테 두 번이나 멱살 잡힐 뻔했어요. 웃다가요. 라디오를 꺼버리던가 해야죠 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까지 손님한테 두 번이나 멱살을 잡힐 뻔했다 그러셨으면 편의점에 계시는 것 같죠? 아무래도 저 여기 담배 한 갑만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웃어가지고 멱살 잡힐 뻔했나봐요. 김희연 씨가 주 6일 근무를 사수하는 직장에 새해 들어서는 주 5일 좀 합시다 라고 건의해봤더니요. 사장님이 사표 쓰고 대기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쩌겠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굽신굽신했죠.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배송희 씨가 남들 다 말하는 불경기라 그런지 명절 기분도 안 나네요. 그래도 저 내일 휴가 내놓고 이 시간까지 희열린 목소리 들으며 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라고 하셨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네요, 지금. 네, 송희 씨. 금 같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일단 휴가 하루차 내가지고 밤에 라디오 듣는 거. 이게 누군가에겐 정말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엄유정 씨, 과잉 섭취를 경계할 것. 한번 띠잉하고 꽂힌 음악이 있으면 지겨워질 때까지 들었다. 한번 뜨악하고 꽂힌 음식이 있으면 매일같이 찾아가 이건 어쩌면 이런 맛이지? 라며 황홀해했다. 새로운 것을 취함에 있어서 언제고 오감을 벌렁거리되 과잉 섭취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같다. 며칠 전에 우연히 먹었던 골뱅이가 정말이지 너무 맛있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3일 연속으로 먹었더니
골뱅이와 고무와 껌이 동일시되고 말았다. 아찔하게 맛있는 젤라또도 맨날 먹으면 그냥 젤라또가 된다는 건 애석한 일이다. 예전엔 그런 걸 잘 몰랐었다. 냉장고에 초코칩 쿠키가 한 통 있으면 한 통을 다 먹어치워야 맛있게 잘 먹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달콤한 것이 빨리 내 곁에서 사라져야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고. 온전히 그것을 즐긴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즐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까지 남산타워도 안 가봤고 쿠바에서 살사를 쳐보지도 않았고 심장 뛰는 사랑도 안 해봤으니 해보지 않아서 또 살아갈 만 나는 거다. 엄유정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과잉 섭취 경계해야죠. 어떤 것에 있어서 사랑도 너무 과잉 섭취를 해버리면은요 사랑이 좀 질려요. 그 단맛이 씁쓸함으로 금방 바뀌게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완전 올인해가지고 전화 막 하루에 수십 통씩 하면서 뭐 했쩡 뭐 남자분들도 우리 똥강아지 보고 싶었죠? 뭐 계속 이러고 뭐 미니홈피 난리 나고 거의 꽃밭이야 막 사진 막 2000장씩 막 그것도 다 일종 공개 아닌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막 우리 자기와 동물원을 막 이런 막 사진 있고 두 달 이상 못 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잘 되는 커플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냥 은근하게 곰탕처럼 은근하게 계속 끓여나가는 사람 사귀는 거 맞나?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역사가 탄생되고 사건도 벌어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서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건 서사가 아니고 3분짜리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으니까 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너무 꽂히는 게 있으면 온종일 그것만 듣잖아요. 한 달 이상 못 넘어가요. 그럼 다음 곡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아끼시는 곡이 있다면은요. 아껴두세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때 떨리는 마음으로 그 CD를 꺼내서 플레이어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오롯이 한번 즐겨보세요. 그럼 그 음악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될 거예요. 아, 한들 막 듣다가 정말 그 노래만 듣다가 휴지통이 확 해가지고 촥 소리 나오면서 삭제되는 것보다는 인생의 노래들 최소한 20곡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윤상 씨의 신곡이네요. 그 윤상의 작곡이죠. 그리고 윤상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여성 페르소나 같은 느낌의 강수지 씨입니다. 강수지와 윤상의 만남으로 막 기사화되고 그랬었죠. 탱고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이고요. 강수지의 목소리, 또 윤상의 새로운 작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네요. 잊으라니. 어떻게 널 잊겠니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 이 말 한마디에 벌써 눈물이 나는 걸 혹시 널 잊는다면 이미 내가 세상에 없을 때 망각의 강물 저편 기슭에 서 있을 때 가르쳐줘 내게 기억들을 견뎌내는 법 끝없이 되살아나는 기억 속에
음악 속에서 꼭 나 윤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윤상 씨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이신 강수지 씨 좋으시겠어요? 이런 좋은 스케치북과 또 좋은 연필과 크레파스가 있으니까 예, 강수지의 노래 이지라니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천국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부터 4일간 예, 저희 KBS 전체가 다 준비하고 있고요. 라디오 천국에서도 설특집 BGM 음악여행 4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요 약간 다양한 주제, 다양한 시대 때 음악들 들을 수 있도록요 2시간 동안 꾸몄으니까 오셔서 음악 들으시고 또 고향 내려가시는 길들 지루하지 않고 혹시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네,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선우 씨가 신청해 주신 곡 타이트8의 해피엔드 남겨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천국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죠. 내일 또 마중 나올게요. 행복하세요. When you want to make me happy Please don't ask me what to do I am not sure I'm the one you wanna please I think it's you I guess you know it too I know how the story ends.